이게 웬? 양치기 아르바이트 하고 있어요. 그래, 열심히 하렴. 아휴, 설마 그 녀석이 온 건 아니겠지. 여보, 왜 그래요? 아무것도 아니야. 얼른 씻고 식사해요. 오늘 저녁은 보송보송한 양털 컵케이크. 발굽으로 날 짓밟고 불로 날 깨뜨려버릴 거야. 여보. 아빠, 괜찮아요? 자비? 네. 여보, 괜찮아요? 요즘 좀 피곤해서. 푹 자면 괜찮아질 거예요. 이 따뜻한 양털 이불 덮고. 여보. 잠이 안 와서 예민해졌나 봐. 잠이 안 오면 양이라도 세어봐요. 양 한 마리, 양 두 마리, 양 세 마리. 메리, 그건 실수였어. 메리? 젊었을 적에 잠깐 양털 깎는 일을 했었지. 메리는 유난히 내 손질을 좋아하는 양이었어. 그런데 어느 날 실수로 그만. 메리 미안해. 잘못했어. 미안해. 겨우 도망쳐서 지금까지 당신 곁에 있었지만 이제 그 일을 마무리 지어야겠군. 메리, 그동안 털이 많이 자랐군. 어떻게 하면 날 용서하겠니? 내 가시손? 내 심장? 원하는 게 뭐야? 아빠의 손길이요. 아빠가 떠난 이후로 한 번도 털을 깎지 않았대요. 아빠의 가시손이 그리워서요. 그게 정말이니? 메리. 이번엔 실수 없이 잘 깎았지? 이제 마음 편하게 꿈나라로 가볼까? 친구들도 잘 부탁한다는데요? 하지만 너무 많은... 털을 깎아주지 않으면 발굽으로 짓밟고 불로 깨뜨려버릴 거래요. 양 한 마리, 양 두 마리, 양 세 마리, 메리...